정말 하늘색하고 비교가 되네. 여기 저 나무 저 그말 저 나무 있는 데 저까지 딱 수위거든요. 거의 3분의 1까지는 올라왔어. 지금 몇 미터 정도 올라왔는 거죠? 너무 깁니다. 네, 저, 저 위에 제일 위에 나무는 점처럼 한게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과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4대강 특별 취재팀은 지금 영주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햇살은 굉장히 따가운데요. 그 날씨는 그래도 좀 선선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댐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온몸으로 고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주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환경연합 정승훈 처장은 낙동강뿐만 아니라 내성천 영주댐 일대를 1년에 거의 밥 먹듯이 그 다니고 있는데요. 그 영주댐이 언제 만들어졌죠? 예, 2009년에 4대강 사업과 같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올 연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주댐이 4대강 사업의 하나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1천억. 아, 1조 1천억이요? 예. 아. 원래는 그 8천억 정도 예상이 됐다가 예산이 증액된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환경단체 중에 댐 전문가, 물 전문가로 불리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염총장님, 요 영주댐이 원래 2000년에 송년댐으로 불렸던 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꽤 컸었는데요. 그때 정부에서 가뭄을 빌미로 해서 12개의 댐 계획을 발표했었고 그때 내성천에 송리원댐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류인 봉화군은 반대하고 하류인 영주시 쪽은 반대가 이제 시원찮으니까 봉화 경계까지 담수를 하는 것을 이제 계획으로 해가지고 영주댐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깨댐 계획이라는 게 댐 적지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의 반대나 뭐 이러저런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충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물 정책이 뭐 크게 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댐을 짓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영주댐 상황을 보니까 녹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녹조가 그 상황이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했습니까? 지금 시험 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그 7월 장마 이후에 정확히 7월 8일부터 시험 담수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색깔이 연두빛으로 변하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녹색 빛가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녹조라떼 영주댐이 된 거죠. 이제 시험 담수인데도 이런 상태를 네.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임총장님, 이렇게 시험 담수인데도 이렇게 녹조를 띄는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댐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하류 지역이 녹조일 때 깨끗한 물을 방류해서 희석시키겠다. 그래서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댐의 편익의 97%가 그런 용도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맑은 물이 아니라 여기 자체가 지금 녹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곳이 녹조가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지금 진행된 것은 어떤 요인이냐면은 지금 내성천 댐이 담고 있는 그 물을 숨을 쉬킨 이곳이 농지였고 그다음에 또 마을이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저수를 하니까 평상시는 뭐 그냥 식물의 영양분이었던 것들 옛날에 이제 뿌려졌던 비료나 이런 것들이 물에 용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수를 하게 되면 초기에 특별히 그
영양분이 물 속에 많이 녹아들게 되고 예. 이것이 마치 이제 그 뜨거운 날씨랑 함께 녹조로 이제 번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올 여름 낙동강의 수질 오염의 새로운 오염원으로 지금 떠오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낙동강 오염원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 증명되는 게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올 여름에 그 낙동강 녹조 현상이 상류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어 상주보 같은 경우가 남조로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상류가 굉장히 깨끗한 곳인데. 아, 원래 낙동강 그 상류는 굉장히 물이 맑았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영주된 방류로 인해서 그런 일시적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영주댐에 지금 녹조가 굉장히 심화됐으니까 이게 이제 물을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는데 낙동강 수질 악화에 정말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아마 그 시청자분들은 원래 이 모습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제가 저도 좀 와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했던 곳인데 조차님 보실 때 예전에 영주 이 지금 댐 들어서 있는 내성천 상류 지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일대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게 금강마을이었습니다. 금강마을이었고 금강마을 어느 쪽? 예, 안에 네. 섬처럼 예, 예. 생긴 게 금강마을이고요. 강이 보시다시피 이제 180도로 이렇게 휘돌아가는 것인데 이 일대는 움포구곡이라고 해서 앞굽이 골짜기가 아름답게 예, 예. 사행하천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웠던 비경을 간직하고 있던 예. 곳이죠. 그 중간에 댐이 들어있어서 예. 그 움포구곡을 망쳐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쪽에 보시면 그 도로가 잠겨 있고 그 옆쪽에 철도도 예. 잠겨 있는 건가요? 예. 중앙선 철도가 다니던 곳이고요. 여기 바로 밑에 이제 병원역 역사가 있던 곳인데 사람들이 중앙선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병원 역사를 돌아올 이 여기서 보는 그 내성천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풍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구경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수몰됐다는 예. 이 비경이 수몰된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철도까지 물에 잠겨서 철도까지 이제 이슬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었죠. 아. 그래서 이제 저 뒤쪽으로 예. 이슬 공사를 했는데 아무튼 중앙선 철도까지 물에 잠기고 역사까지 없어지는 이런 불안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사실 뭐 그 상당히 아픔들이 이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염혜수 춘장님, 그 우리나라 댐 정책에 문제점을 간략하게 그 말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뭐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댐이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댐을 짓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또는 댐 마피아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의 뭐 건설 목적 내지는 근거가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주로 물이 부족하니까 댐을 지어야 된다 그랬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댐이 물 공급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 뿐만 아니라 반대로 물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물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래서 뭐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실제로 예. 공급 능력의 절반밖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는 이제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이제 홍수 조절용 댐 뭐 이런 거였는데 홍수 조절용 댐의 대표적인 게 평화의 댐하고 한탄강 댐 같은 경우인데 그것도 근거를 찾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물을 모아놨다가 이제 흘려서 희석시키겠다는 용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댐이고 그리고 뭐 전혀 타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댐 정책의 문제는 근거나 목적 그 타당성이 없는 댐 건설이 댐 마피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염촌장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 그 정부 당시 국토건교부였죠. 당시 건교부는 마치 그 동강댐이 없으면 심각한 물 부족이 있을 거다
라고 했지만 동강댐이 없어도 물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조절댐도 사실은 그 목적 효과에 대해서 계속 의문,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부는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2011년이 되면은 495리터까지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1인당. 예. 1인당 하루 495리터까지 늘어난다. 근데 97년도 당시 사용했던 양이 385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10리터가 더 늘어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하루 개인이 개인의 사용한 양이 사용이 이렇게 늘어난다. 한 30% 정도 늘어날 거다. 한 10년이 지나면은. 근데 지금 현재 325리터로 도리어 줄었네요. 20%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국민들이 물을 아껴서도 그렇고 물과 관련한 전략 기술이 발달해서도 그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줄줄줄 새는 관거의 일부가 보수되면서 그만큼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97년에도 국민들이 물을 막 헛들어 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잡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 공급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물이 남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전체 우리나라 물 공급량에 또 10%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약 30억 톤 정도가 근래 20년 동안 더 늘어났는데 그럼 물이 얼마나 많이 남아야 돼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또 물이 부족한 나라고 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논리 내지는 근거라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댐이 이제 문제인 것은 이렇게 이제 비과학적이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로는 환경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파괴하는 거죠. 뭐 여기서 경관도 그렇지만 뭐 강의 상하류를 단절시키는 거, 그다음에 강의 좌우완을 단절시키는 거, 그다음에 계류를 흐르는 물을 정수 수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유한 뭐 어류라든지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을 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민들이죠. 주민들.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하자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건설 마피아라고 하는 이들의 조직 유지를 위해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훈 추장님 최근에 영주댐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첫째로는 그 영주댐에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요? 예, 네.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기 물비침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올 법한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땅에서 물이 용출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의심스럽고요. 내성전 보존회란 환경단체에서 그걸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직접적인 이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좀 필요한 단계고요. 또 하나는 그 영주댐 위에 유사조절지라고 12km 당류에 유사조절지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이제 유사라는 것은 모래라는 뜻인데 모래를 조절하겠다, 모래를 차단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모래 차단댐이라고 부르는데 그 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민들에 의하면 이제 이 내성천 일대가 집안이 되게 무른 집안이다, 연약 집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그런 댐도 마찬가지인데 유사조절 댐도 집안이 굉장히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를 시공을 했는데 이번 장맛비에 양쪽 옆구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완벽하게 터진 건 아닙니다만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 붕괴 사면을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보시면 지금 지금 금강마을이 수몰돼서 저 가운데요? 예. 2주를 했습니다. 70가구 정도가 여기 살고 계셨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출렁다리 너머에 저 다리요? 예. 신금강마을, 새로운 금강마을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지금 저기 보면 푸른색 천을 덮어놨는 데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지금 지난 장맛비에 집안이 침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런 걸 종합할 때 이 일대가 굉장히 안반이나 이 지질층이 좀 무르고 단단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이런 것을 좀 증명하는 사례로 보는데, 그래서 댐 자체도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주민 문제, 이주민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댐으로 인한 이주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춘장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 이주민 문제, 예. 그 근본적인 그 댐 정책의 문제점 중에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금악마을이 몇 가구가 옮겼죠? 지금 전체가 몇 가구였다가? 전체가 70가구였는데 지금 금악마을이 13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아, 17가구. 아, 70가구 중에 17가구. 네. 네. 나머지는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구나 금강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농촌 지역의 특징이 그렇듯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곳으로부터 강제로 이주당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 내지는 공동체의 역사가 다 붕괴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역사만이 아니라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평생 여기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자기의 삶을 살던 분들이 엉뚱한 곳으로 이식돼가지고 혼자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에서 오는 피폐함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또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못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본다거나 해가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쪽에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로 떠돌이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댐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생시켰던 뭐 수만 명의 댐 난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뭐 조사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완전히 삶이 뽕 그 그냥 송두리째 그 뿌리째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뭐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버려지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더 알고 있는데, 안동댐 수몰민들이 생겼잖아요. 예전에 70년대. 근데 그 주민들 일부가 이마댐 지역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근데 또 이마댐이 또 들어섰지 않습니까? 또 이주를 해서 그분들이 어디를 갔냐 하면 경북 상주로 갔어요. 마침 또 거기에 상주 보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그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댐 때문에 지금 도대체 몇 번을 지금 쫓겨나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탄하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요즘에 그 시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그 4대강 사업 이후의 사회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나 행정기관은 사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지금 뒤로 보면 녹조가 굉장히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녹색이어야 하는데 강물은 녹색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녹색이어야 지속가능한데 강물이 녹색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녹색 성장의 그 가짜 녹색이라고 봐야겠죠. 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승윤 차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 영주댐의 아까 목적도 이제 염청장님께서 잠시만요. 여기 우리 이쪽에 영주댐 그 뭘 어떻게 해야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앞쪽으로 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영주댐의 목적이 사실은 이게 없는 댐이다 보니까 사실 가령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주댐 물이 지금 완전 녹조라떼인데 이 물을 가지고 낙동강 녹조라떼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지금 공식적 입장인데, 녹조를 개선하겠다?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낙동강 녹조 문제는 사실은 낙동강이 들어선 보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이석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은 사실상 용도가 없는 댐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픈 사례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댐은 물론 1조 1천억이 들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댐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지금 내성천에 와 있지만은 이따가
내성전에 또 그 아직 그 남아 있는 자연을 느끼러 갈 텐데 내성전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내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후대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댐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댐이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댐을 철거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원총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영주댐은 1조 1천억이 들어갔지만 그 용도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이 댐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다만 이걸 이제 즉각적으로 철거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합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그러니까 뭐 정말 필요한 때만 하류 지역에 어떤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으로만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생태 보존 지역으로 기왕 그 수몰되는 지역을 다 이미 이제 편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다못해 정부가 이걸 막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댐을 채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정부가 자신들 계획대로 그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는 반드시 자신들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성천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모래강이고 이 강을 자기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내성천의 큰 특징, 내성천에 주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흰수마자 같은 종류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종.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성천의 모래강을 댐 그 영향권 밖에 대해서는 댐 수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강이 복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테고 흰수마자가 그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자신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댐 운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댐 운영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녹조로 이 영주댐의 건설 목적이 그 홍수 조절 편익보단 수질 개선, 그러니까 하천의 유지 홍수를 흘려서 수질 개선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녹조 상태입니다. 낙동강도 녹조고요. 녹조를 수질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4대강 특별 취재팀은 4대강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사업 그리고 만 4년이 지난 현재 어떤 실패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4대강 특별 취재팀은 4대강 사업 청문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위한 활동, 그 4대강 독립군으로 저희는 부르는데요. 4대강 독립군을 위한 활동 기금도 모집하고 있고요. 청문회 촉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4대강을 막혀있고 그 썩은 녹조로 가득한 저수지가 된 4대강을 원래대로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그것이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4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특임기자 에코큐레이터 이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